삼보와 삼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할 수 있도록 눈을 주시고 또 귀도 주시고 혀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늘 호흡할 수 있는 호흡도 주시네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래서 참수 현장일지라도 결코 비겁하게 사람인지라 떨 수는 있겠지만 주를 부인하고 외면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또 지금 삶 가운데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도 많은데 지금이나 앞으로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외면하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쪽은 찬양 삭제할 것도 없고 뭐 저작권 침해 뭐 그런 것도 없는데 유튜브는 지난 주일도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찬양이 저작권 침해가 들어와서 네. 채널이 바로 삭제되는 건 아니지만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내리고 바로 편집해서 설교만 올리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34번째부터 볼까요? 34번째 끝까지 인내한다. 그렇죠? 예, 끝까지 인내한다. 어느 순간 그 돌발해가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돌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아내가 너무 저주스럽고 남편이 너무 저주스럽고 시어머니가 너무 얄밉고 시아버지가 너무 얄밉고 또는 시동생이 시누가 올케가 또는 뭐 친엄마가 또는 뭐 딸내미가 아들이 또는 내 교우가 너무 얄미워서 참다가 칼로 찌르고 예, 우리 신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면 칼로 찌르고 벼락에 밀어버리고 우리의 죄악성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잔인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정신 안 차리면 진짜 사단에게 먹이 됩니다. 34번째 끝까지 인내한다. 35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과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다. 같은 인격이다. 자꾸 이제 이런 자,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싶은데, 이런 헛소리를 하니까, 이땅 교회 안에 참 자유가 없는 거예요, 참 자유가. 여러분들, 참 자유가 어디서 나와요, 참 자유가? 여러분들, 참 자유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우리 엄마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컸는데, 어느 날, 이분이 보모야. 30년을 친엄마라고 했는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내 엄마가 아니래. 그 얼마나 저는 지금 저 누구를 예로 든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그랬는지 이제 목사라서 그래요. 목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누가 의식이 되고 누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사람을 의식 안 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술 얘기하다가 이제 술을 양식도 못 끊는 분이 있잖아요. 자꾸 신경 쓰여.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분이 이제
그 술이랑 연관되어 있으면은, 이제 저는 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누구는 힘들어할까봐, 제 속으로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냥 던지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실족하진 않을까.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해놓고, 훗날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 전혀 아닌 걸로 나올 때, 나랑 관련된 어떤, 사람이,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했던 분이, 그런 주님이 나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때, 관계성이 전혀 없을 때, 우리가 그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 신앙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35번째, 봤고요. 36번째, 영광을 소유한 존재들이다. 37번째입니다.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이다. 예, 우리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38번째, 왜 이기는 자냐? 저같이 부족한 자가 축사 사역을, 그 사역이 크든 적든 축사 사역을, 하면서, 버티는 거 봤을 때, 저는 이기는 자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증거물이에요. 저같이 모자란 사람도 축사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38번째, 선한 것을 분별한다. 선한 것을 분별하다까지 봤죠? 38번째, 선한 것을 분별한다. 죄송한데, 제가 이제 별풍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방송의 설교 한 편을, 설교 한 편이, 평생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그게 살아있으려면 영상 한 편당 풍선 10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돈하고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까지 같이 나오니까, 풍선 한 개, 제가 10개 1,000원이겠죠? 10개 1,000원 맞죠? 예, 10개 1,000원이니까, 여러분들, 과자도 맡기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에, 한 개, 두 개 사도 소용없어요. 네, 한 개, 두 개 사도 소용없어요. 설교 한 편당, 풍선 10개를 싸야, 10개를 던져야, 영상이, 수십 년간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9번째입니다. 39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죄와 철저히 싸운다. 죄와 철저히 싸운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제 영상 편집을 돕는 자가 있다면, 제 영상 편집을 돕는 자가 생기면, 아프리카 방송 수익금의 전부를 그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얼마 안 나오니까. 정말 수개월 해봤자, 제가 알기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준다는 자체부터가 좀 너무, 그 수고에 비해서, 정말 가치가 없지만, 그렇게라도 섬기고 싶고, 또 그 외에 그러니까 제 영상 편집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그 교회 재정이라도 끌어서, 만약 생활이 어렵다면, 돕고 싶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이요. 우리 천석이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뜨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르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네, 원형이요.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뜨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네,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우리 주님은 거침이 없어요. 참. 야, 이런 그 신중의 신이요, 만왕의 왕의 그 일꾼이 된다는 건 참, 그 뭐 제가 일꾼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직접 사도 같은 일, 사도 같은 2000년 전에 선지자들 같은 또는 교사 같은 또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건 얼마나 영광입니까? 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뭐라고요? 다시 몸을, 이걸 거꾸로 말하면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다시 땅에 쓰시니, 뭘 썼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땅에 썼다 이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러니까 땅에 쓴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너희 중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차 양심에 확 박으려고 땅에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각인을 시키려고 또 땅에 쓰신 거예요. 야, 이 참 죄 없는 자가 없다는 뜻이겠죠? 너희도 죄 가운데 살면서 누구를 정죄하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가늠한 여자, 이 가늠한 여자. 참, 그쵸? 이 정조가 없는 여자는 그 현대시대에도, 그쵸? 현대시대에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참 이 손가락질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정죄하기보다 오히려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쳐. 자기들도 죄가 있으니까. 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네, 양심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 더 부드럽게 하셨겠죠, 그렇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야, 근데 이 마지막 말이요. 가서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여기서 이 죄는 가늠이죠, 그렇죠? 이 여자에게 뭐 다른 기타 죄를 말하겠어요? 다시는 가늠하지 말라 이거죠. 참, 그런데 있잖아요. 왜 주님은 이토록 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시면서 왜 또 마지막에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토록 죄를 싫어하시는 걸까? 주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길래 이 여자를 그냥 돌려버려도 괜찮은데 다시금 무엇을 봐가요? 죄를 가늠을 다시 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왜 이렇게 죄를 싫어하실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6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378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378페이지 전입니다.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이제 퇴근하시고 급하게 저녁 먹고 이제 말씀을 들으실 텐데 오늘도 은혜가 넘치기 바라고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품는 그런 하루하루 되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그런 거니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우리 16절이요. 천석이 다시 한번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천석이 말투를 딱 보면은 이 아이는요.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할 말투만 딱 들어도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공부를 했던 아이예요. 왜요? 목소리에 똑똑 부러지는 게 있잖아요. 똑똑. 우리 환우경님은요. 환우경님은 검증을 잘 하시는 분이야. 이 나름대로 환우경님 목소리를 들으면 철두철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관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다. 그게 저기 계신 거예요. 이교회가 가짜였으면 벌써 가졌어. 여러분들의 말이 이랬다, 저랬다, 사랑했다, 던졌다, 미워했다, 뭐 품었다, 이렇게 가면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희교님이 계신 곳은 나름대로 괜찮은 교회야. 왜냐, 환희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슬픈 거지만, 이 땅 교회가 참 많이 변질됐어요. 아니, 정말 깨끗한 교회도 많아요.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 많아요. 제가 한번 근데 제가 그렇게 상담이 들어오면은 교회를 찾아달라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좋은 교회를 찾아달라. 그럼 제가 그 지역 일대를 돌아요. 그분이 집 주소 말하기 그러니까 제 주변에 이렇게 주소를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 이마트 주변으로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출동을 해서 그 이마트 주변으로 이제 교회를 알아보는데 이 지하교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전화가 안 돼. 전화가 안 돼. 아니 핸드폰 번호를 안 적으면 착신이라도 해놓든지 교회에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돼. 전화가. 그러니까 다 탈락이야 탈락. 그분을 이렇게 그분에게 소개시켜줄 교회를 찾는데 다 탈락이야. 전화가 돼도. 근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왜 오셨냐 이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상하게 봐. 그러니까 신천지로 봐, 신천지로. 근데 있잖아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약 20개 정도 교회를 찾다가 이제 전화를 하면, 20개 가운데 한 분이 나타나요. 그런 분이 누구냐? 좋은 분이에요. 어머! 좋은 일 하시네요. 우선 제가 식사를 살게요. 그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청년들 모임을 이끌었는데 청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모임을 이끌고 계셨는데 잠깐 나와서 저랑 식사를 하시고 제 취지를 알아들으시고 자기네 교회로 이렇게 그 인도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찾다 보면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그러니까 뭐랄까 진심을 알아주는 거예요. 진심. 사람의 마음을 참 그게 중요한 건데. 자, 우리 1장 우리 16절이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글쎄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께서 영혼을 걱정하다 보니까 제가 영혼을 걱정하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실 목회자가 계속 이 거룩의 길을 가려면 영혼을 봐야 돼. 영혼을 걱정해야 돼. 영혼을. 그러니까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래요.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걱정하는 목회자는 성공 이런 거 상관없이 그 교회가 문을 안 닫아. 영혼을 걱정하는 목회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동기가 있는 사람은 교회 문을 안 닫아요. 영혼이 귀한 걸 아는 사람,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안 닫게 한다니까. 그리고 그 거룩한 마음을 계속 품다 보면요. 이 노가다를 뛰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문을 안 닫아. 왜요? 영혼을 건드리는 게 너무 소중한 거 아니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이 목회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영혼을 걱정하는 거룩한 마음을 줘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그 가늠한 여자에게 이 가서 다시는 가늠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가 아니라 나만 바라며 거룩한 삶을 살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우리 이사야 5장 16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5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5장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우리 16절입니다. 네, 이사야 우리 5장 우리 16절입니다. 이사야 5장 우리 16절이요. 구약 971페이지 전입니다. 자, 우리 환희경님 읽어주세요. 환희경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덤핑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니. 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시대요.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대요. 거룩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 죄를 품을 수도 없고 죄를 소원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죄를 향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이게 참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만왕의 왕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저분만이 신인 거예요. 저분만이 신이야. 응? 자, 우리 계속 볼까요? 히브리서 우리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자, 저는 이제 똑같은 구절이 계속 나와요. 계속.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 똑같은 구절을 또 반복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맨날 똑같다.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그런데, 야, 그런가? 그다음 하나님 말씀 이거 몇 번 보고 나면 실증 날 텐데, 이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실까? 그런 염려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은 얘기죠? 이 똑같은 건 뭐하러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4독하고 5독하고 그러실까?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유혹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죠. 체휼하지 아니하는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이 아니죠. 시험이 유혹이죠. 유혹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 계속 볼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절 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절이요. 우리 신약 377페이지 전후입니다. 377페이지 전후요. 우리 377페이지 전후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절이요. 네, 우리 호영이 다시 한번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네, 우리 장희 씨도 저 말씀 찾고 있죠? 네. 네. 네, 말씀 제대로 안 보면 하나님께 이릅니다.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지금 1장 2절은 삼위일체를 정확히 풀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시죠. 미리 아심을 따라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이 따르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 이번엔 또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대요.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부터 우리의 원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또한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죄를 밀어낼 수도 없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진리가 되지 않아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 죄죠, 죄. 죄들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이루지 않는다는 건 죄를 짓지 않는다. 성령을 쫓아야 죄를 짓지 않는다. 자, 지금 2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럼 당신이 거룩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거룩하신 분이시다. 고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에게 돌려보내면서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가늠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가늠한 여자에게 그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하신데, 그럼 우리가 그 거룩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야 우리가 죄와 철저히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단은 거룩해야, 내가 거룩해야, 또는 거룩해져야, 그렇죠? 또 날마다 거룩할 수 있어야 죄와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들어가봐야 그 맛을 알고, 그렇죠? 거룩에 들어가야 뭐 맛을 알고 그 거룩을 따르든지 말든지, 그렇죠? 그 거룩을 느껴봐야, 경험해봐야 그 거룩을 따르든지 죄와 싸우든지 할 거니까, 그죠? 사람의 참 안 좋은 습성이 이 맛을 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8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전에 그랬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거룩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거룩이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예. 제가 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은 영의 부활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나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속사람의 거듭. 그러니까 거듭남 뭐예요? 부활이에요. 속사람이 부활이에요. 자, 두 번째 부활은 뭐예요? 신자에게 두 개의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 만날 때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내 영에 사는 첫 번째 부활이고요. 영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이야. 또 신자에게 거룩이 두 개 있어요. 뭐냐? 주님의 피로, 주님의 피값을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입는 거예요. 의름을 입는 거예요. 원죄로부터 원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의름을 입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룩은 뭐예요? 두 번째 거룩은 날마다 우리 육체의 죄성을 넣어서 죄를 밥 먹듯이 짓게함으로 인해서 육의 더러움이 영의 더러움까지 침범하게 해서 우리 전 인격체를 죄를 짓는 그런 인격체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계속되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서
결국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날마다의 거룩을 말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결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한예수교 침례, 그죠? 대한예수교 침례, 그리고 기독교 복음 침례, 이 구원파잖아요. 이게 구원파. 자, 기독교 복음 침례에는 그 세월호 사건이랑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장이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게 뭐, 가짜로 죽은 거다, 뭐, 진짜로 죽은 거다, 그 사람은 어디 살아있다, 뭐, 별 말이 많았는데. 자, 기독교 복음 침례에 또 다른 아류가 대한예수교 침례예요. 근데, 한 번은 저, 이 지방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는 구원받았대. 그런데 구원받은 날짜를 까먹었대. 그러니까 구원파 얘기해요, 구원파. 구원파는 구원받은 날짜를 다 알도록 해요. 모르면 이상한 사람이야. 근데 그 형제가 구원받은 날짜를 까먹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 죽겠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구원받을 날짜가 왜 중요한데, 그죠? 그게 2007년이건 8년이건 9년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죠? 근데 사단은 왜 그래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집단은요, 구원받은 날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태어난 그 생일을 잊어먹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밀고 나가거든. 근데 이제 나팔수처럼 망각의 동물들은 잘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까먹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 형제가 또 한 가지 근심이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그죠? 자기네 그 대한예수교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배웠는데 이게 이제 문제야. 난 거룩이 없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음란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교회에서 분명히 가르침 받았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또 확신도 하는데 나는 엉망진창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망가져 있지? 뭐가 안 맞잖아. 그래서 어떤 혼란이 오냐면 아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아, 교회에서는 구원받았다고 가르쳤는데 내 삶을 보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나랑 같이 교회 들어간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똑같이 들어간 나는 내 삶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내 구원받은 것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파 안에서 그들 영혼을 혼란케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자살한 영혼이 없었을까? 저는 있잖아요. 저는 있었을 거라 봐요. 있었을 것이다. 한둘이 아닐 거다. 왜요? 구원받았는데 삶은 엉망진창이거든. 그게 뭐 한둘이겠어요? 아니, 정통교회 안에도 엉망진창 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뭐 한둘인가 겠죠? 예수 믿으면 다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거룩의 발을 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존재가 우리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 영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두 번째 부활에 동참할 내 육신이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그 두 번째 부활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육신의 그 죄를 성령을 의지해서 제어함으로 이 두 번째 거룩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구원파 아류에 속한 자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과 이 삶의 이 괴리감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그 확증과 그 삶 가운데 거룩이 없는 그러니까 구원과 이 거룩이 없는 거에 이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구원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영혼들은 그래도 양심 살아있는 양심이 살다 보니까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이런 죄악성과 내가 구원받은 것과 너무 간격이 크다 보니까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제 그나마 양심이 산 영혼들이 이제 갈등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오리무중이죠, 오리무중이야. 그 그물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그물에 갇혀가지고 계속 고민을 갖자 소용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제가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 이제 거침없이 이런 교회는 떠나라, 뭐 천주교는 떠나라. 제가 뭐 블로그에도 뭐 천주교는 이단이다, 천주교를 떠나라는 글도 제가 계속 올리는 이유가 안타까워서 제가 가짜라면 있잖아요. 제가 가짜라면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지 않을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천주교 얘기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요. 자, 아무쪼록 우리 2장 우리 3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거룩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쓴 겁니다. 이 말씀에 자, 우리가 첫 번째 거룩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쓴 거예요. 첫 번째 의로움이요, 거룩이요.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래요. 이 침례를 받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또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어라. 의롭게 됨을 받으라. 원죄의 그 죄악을 벗어라. 그 뜻입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에 동참하는 방법, 이 첫 번째 이 거룩으로 들어가는 건데, 회개함으로, 회개와 동시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에 동참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바가 되시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끊겼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6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우리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신약 304페이지 전후입니다. 304페이지 전후. 네, 갈라디아서 우리 2장 갈라디아서 우리 2장 우리 16절 봅니다. 16절. 네, 환히 읽으세요. 환히.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 예수를 믿는 거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당연히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그 거룩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결국 회귀하고 예수를 믿는 거다. 당연히 또 예수를 믿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그 제사함을 위한 그 피의 사건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단순히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사건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첫 번째 거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9절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죄와 싸우려면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거룩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에 들어가야 된다. 자, 우리 10장 29절입니다. 우리 라이 엄마요? 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데 죽어도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이 땅 교회들의 철없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예?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이걸,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하나님이 복수로 나왔네, 복수로. 복수라는 거 있잖아요, 복수라는 건. 복수라는 건 분명히 새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안에 새 인격체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로 존재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의 인격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명사의 명사가 복수로 지금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갔다고 하면 참 난감하죠.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계속. 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예수님을 밟는다는 건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를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게 뭐라고요? 예수님 피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제일 중요한 거죠.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죄사한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이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린 거죠. 자, 예수님 피로 우리가 거룩을 입은 거다. 그래서 첫 번째 거룩에 들어가는 방법은 회개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첫 번째 거룩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거룩에 들어가면 다 끝나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단과 접전을 벌이고 기꺼이 이기는 방법도 성경에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이기는 방법을 토대로 사단을 이기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데 다 끝났다. 게임 아웃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죄와 철저히 싸운다는 것이 첫 번째 거룩에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거룩을 행할 때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 거룩, 삶 가운데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죄를 어떻게 밀어내고 거룩을, 그러니까 삶 가운데 거룩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게 두 번째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두 번째 거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요? 이 구원파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뭐라냐면요. 회개를 왜 하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끝났는데 회개를 왜 하니? 그거는 죄인이나 하는 거래. 죄인이나. 죄인들이나 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야, 사단이 참 교활한 거예요. 이 사람은 천주교로 죽이고, 저 사람은 뭐 구원파로 죽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죽이고, 이 사람은 여호와 교회에서 죽이고, 이 사람은 이 이단, 이 사람은 저 이단. 신천지까지.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게 기적이야, 기적. 왜요? 구덩이가 너무 많아.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까. 특히 우리 기선님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기선님 말을 좋아합니다. 네, 주 안에서, 제가 좋아한다는 건 주 안에서 귀하다 이거예요, 귀하다. 너무 귀하세요. 천안에 와서 우리 기선 엄마 같은 분을 만난 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기선 어머니가 그 걸어가는 발걸음을 같이 가야 돼요. 또 이제 뒤에 있는 우리 나이 엄마, 아니 우리 엄마 별론데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 별로 그냥 100점 만점에 25점이든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평상시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남의 허물을 덮는 쪽으로, 그죠? 남을 용서하는 쪽으로, 연약함을 이렇게 품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아 귀하구나, 뭐 대단한 인물이란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모습이 귀한 겁니다. 자 우리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죄와 철저히 싸운다. 자,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5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구원파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했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의롭게 됐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우리는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죄에게 틈을 둬서는 안 된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 잘 보세요. 너희 자신은 로마 교회 거듭난 영혼들인데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종들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어떤 성도는 로마 교회 성도는 혹은 어떤 성도는 죄의 종으로 죄를 즐김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어떤 성도는 어떤 로마 교회 성도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니 아직 아니다. 이미 의로운데 다 끝난 게임인데 우리 목사님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뭐 죄의 종으로 뭐 사망에 이를 게 뭐 있고 아니 영원한 영생을 받았는데 뭘 또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복음이죠.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원죄를 말하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우리 삶 가운데 거룩에 동참해야 된다.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뚱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성도라는 자는 너희 지체를 너희 몸뚱아리 너희 몸뚱아리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자, 지금 거룩을 입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거룩하라. 이게 두 번째 거룩이에요. 두 번째 거룩.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두 번째 거룩이죠. 이건 첫 번째 의로움이 아니에요. 거룩이 아닙니다. 이 거룩은 거듭난 자들이 삶 가운데 죄를 밀어내는 거룩이에요. 화평함과 이 화평도요. 이 화평도 우리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두 개의 화평이 있어요. 첫 번째 화평은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두 번째 화평은 뭐냐면요, 삶 가운데 죄를 밀어내고 성령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거룩함을, 두 번째 삶의 거룩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삶의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로마서 8장 11절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뭐, 워낙 많이 보는 말씀이지만, 네, 뭐, 죽을 때까지 해야지, 뭐, 죽을 때까지. 뭐, 너무 중요하니까.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요한복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잘 설명한다고 하면 로마서 8장은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진짜 사는 것 같이 살 것이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이 이 8장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1절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뭐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러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요 8장 11절, 이 11절 초두에, 이 초반부에 서두에 삼위일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들, 아버지, 그가 보내신 성령. 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야, 이 성령이 천사비에도 임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 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니까 그의 영은 뭐예요? 그의 영은 그가 보내신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보내신 영이에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너희 두 번째 부활에 들어갈 너희 이 썩을 몸, 이 철이 될 몸도 살리시리라. 자, 보자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을 누가 관여해요? 성령이. 두 번째 부활을 누가 관여해요? 성령.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박히시고 누가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을 관여하면 성령, 두 번째 육의 부활을 관여하는 자는 그분 또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허방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사건 이후에 이 마지막 부활의 역사를 그분이 쓰시는데 성령을 허방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없다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마지막 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라톤 40.19를 뛰었는데 5m를 남겨놓고 쓰러져. 그럼 뭐예요? 완주 아니야. 완주 아니에요, 여러분들. 1m를 남겨놓고 쓰러져. 30cm 남겨놓고 혼절해. 소용없어요. 그 영어 안 써야지. 도착 지점에 들어가야 돼.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마지막 1cm도 우리와 연합해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우리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무슨 죄예요? 선악과의 죄죠?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의를 인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반전이에요, 반전. 속은 살아있고, 겉은 죽어있어요. 반전이에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속도 썩어 있고, 겉도 썩어 있는 사람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속은 살아있고, 겉은 죽어있어. 미완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 미완의 완성은 누가 완성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향해서 쌍욕을 한다든지, 저주하는 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참,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성령을 향해서 욕을 해도 괜찮다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뭔가 지금,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시대는 진짜 혼탁한 것 같아요. 자, 계속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현재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아직 미완에 갇혀 있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쪽짜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영으로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과 연합해서 몸의 행실, 죄를 즐기길 원하는 몸의 행실을 죽여야 거듭난 자들이 사는 것처럼 산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도 사는 것처럼 살고 주님 오셨을 때 산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처럼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뭐 알아가지고 구원에 동참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룩에 동참해야 되고 그 두 번째 거룩에 동참해서 그 두 번째 부활, 육체의 부활을 이루는 자들이 이게 진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죄와 철저히 싸운다.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돕는 자가 있으니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하시고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니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지.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죄 하나하고도 싸울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더러운 아직까지 벗지 못하는 이 육신의 더러움을 벗을 수 있으며 육신의 더러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사오니 성령과 더 연합하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의지해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아가페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